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UN NGO 컨퍼런스 이틀째를 맞아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세계 시민 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국내외 NGO 대표 2,500여 명이 참가해 48개의 워크숍을 열고 있는데 내일 경주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연대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최연소 발표자로 나선 17살의 여고생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From the small attention to peace, we come to this Korean conflict women soon. And I hope this tragedy will never repeat itself again in the next generation. 또 군인 출신의 평화 운동가는 여성들이 폭력과 전쟁에 맞서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I want all of the governments to stop this military approach to resolving issues. That we are human beings. We need to be able to act like rational people. 새마을 운동의 성공 사례도 세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크게 부각됐습니다. 농촌 마을의 작은 성공이 지역 사회와 국가로 확산돼 성공했다며 저개발 국가의 효과적인 농촌 개발 모델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Because we have needs in terms of rural infrastructure. And so in that sense our focus will be on rural development. 이번 행사 기간 48개의 워크숍이 열렸고 국내외 NGO를 소개하는 홍보관에도 많은 관람객이 찾아 관심을 보였습니다. UN NGO 컨퍼런스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경주 선언문을 채택하고 내일 폐막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